1594-3-910 축복의 로또번호를 받은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200억짜리 로또번호 당첨번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밑바닥에서 애텀이라는 로또에 당첨된 럭키가이 사르누드 마스터 유중식 인사드립니다. 저도 한때 앞날이 고속도로처럼 쭉 뻗은 멋진 20대 청춘이 있었습니다. 24살에 큰 아들을 보고 대기업에서 세일즈맨으로 인정받으면서 나름 행복한 가정을 꾸몄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섣부른 판단으로 IMF 직전 건설 사업에 뛰어들어 연이어 무너지고 한순간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행복했던 가정을 잃게 되고 이혼과 홀 어머니의 집까지 경매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치면서 했었지만 현실은 너무 잔혹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가입했던 보험 증권을 펼치면서 몇 번이고 생을 끌어버리겠다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애터미가 찾아왔습니다. 2년 전 제 사업장에 선배와 저를 끌어준 한명순 본부장이 제 사업장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의미 없이 회원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명순 본부장님이 끊임없는 후속관리로 저에게 찾아와서 탈퇴 일주일을 남겨놓고 유중식 사장님, 애터미는 사장님을 위해서 만든 회사 같아요. 애터미 같이 알아봅시다. 애터미는 성공의 열쇠입니다. 저는 다른 걸 보지 않았습니다. 한명순 본부장님이 이 초라한 저에게 그 눈빛을 보고 좋습니다. 내가 당신에게도 한번 또 속아주겠습니다 하고 센터를 갔습니다. 센터를 갔는데 사업 설명이 듣고 저는 아무하고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4일 동안 연거푸어 제가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정보를 정확히 듣고 저는 결의와 결단을 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망해가는 회사를 단호하게 미련 없이 5개월 동안 억대의 빚을 지면서 작년 5월 달부터 센터에 전업으로 뛰어들면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 멋진 사업을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과 믿었던 친구들, 나의 지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또 다른 비난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투심을 지면서 나는 1200억짜리 사업가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성공자다, 내 스스로 결단과 결의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누가 반겨주지 않고 오라는 사람 없어도 저는 스폰서 사장님 손과 파트너 사장님 손을 잡고 잠을 설쳐가면서 밤을 낮삼아 낮을 밤삼아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 결실이 맺어진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처럼, 때로는 든든
든든한 친구처럼 같이 손을 잡고 애터미의 정보를 알리고 열심히 뛰었고, 이 밑바닥이던 유종식, 나를 믿고 따라준 사랑하는 나의 파트너 사장님, 이 단상에서 다시 한번 약속과 결의합니다. 내 무릎이 달아져서 기어가는 한 있어도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지어가는 한 있어도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뒤져서 샅샅이 뒤져서 애터미의 정보를 알릴 것입니다. 제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께 항상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이 클수록 축복은 두 배 더 클 것이다. 고난의 껍질을 벗기고 행복의 주인공이 되자. 여러분, 애터미 성공의 도구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파트너 스폰호 재심 합력으로 열심히 정상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저는 센터에 승급 도전할 때마다 출근만 있고 퇴근이 없는 센터에 가서 아침부터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저의 성공 구호입니다. 끝으로 이 성공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년 23년도 상반기에 이 단상에 저의 사랑하는 파트너 사장님과 손을 잡고 분명히 여러분 앞에서 당당히 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유종식 나이는 성공의 최고 나이이다. 우리는 대박이다. 아자 아자 아자. 감사합니다.